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4강으로 돌아온 이건호입니다. 4강 가시죠. 네. 네. 일단. 아, 저기 지금 뒤늦은 채팅인데, 저기 채팅에도 있네요. 시청자분이. 적의 전멸만 됐었어도. 전판 얘기죠. 네, 네. 전판에. 저 이퀄라이저 프로토스와 엘리지 테란 경기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저희 4강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4강 저희 CG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진표 먼저 확인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자, RSL 8주차 4강 1경기입니다. 신건우 SGW 프로토스와 박남규 패쩌그. 이 경기가 엘리지 테란과 김종원 선수 그리고 소나기 최정한 테란. 이렇게 1경기 2경기인데 2경기는 태태전이네요. 뭘 해도 결승이 동족전은 아니란 얘기인데, 만약에 소나기 테란이나 엘리지 테란 둘 중에 한 선수가 올라간다 치고, 그러면은 오늘 저 왜 이렇게 오늘 태프전을 보고 싶죠? 아, 네, 그런 거예요. 신건우 선수한테도 오늘의 우승, 그러니까 네. 우승이라는 부분을 넘으려면 네. 무조건 박남규 선수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뛰어 넘어가야 네. 우승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차피 앞으로 깨지나 뒤로 깨지나 네. 깨지는 건 매한가지고 어차피 만날 상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4강 1세트 경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맵이 앤디온 자네입니다. 첫 번째 맵 3판 2선 승제로 진행된 4강의 첫 번째 경기 앤디온 자네에서 네오클랜의 SGW 신건우 선수와 넥스팻 박남규 저그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이 로딩, 스타크래프트 로딩 있잖아요. 네. 끝나는 타이밍에 멘트도 딱 끝내보려고 어떻게 해보는데 빨라요. 방금 로딩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뭐 어쩌라는 거지? 뭔가 그 타이밍을 맞춰볼라 해도 참 어렵네요. 이게 들쭉날쭉해갖고. 그렇다고 선수들 컴퓨터를 전부 다 i7에 980 박은 다음에 SSD 꽂아줄 수도 없고. 그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는데 가로 심지어 아래쪽 5시와 7시 일단 관문 올라가는 신건우 선수고요. 저글링 휘몰아 치면서 부어내는 능력만 따지고 보면은 패저그가 이번 판 질 것 같진 않은데 네. 신건우 선수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것만 잘 막아도 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저글링이나 바퀴 네. 신건우 선수가 만약 이 경기를 가져가야 된다 네. 이길 수 있는 밑거름에 대한 첫 초석은 아 비책이 있습니까? 박남규 선수의 정찰을 끊어야 돼요. 이게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네. 그만큼 투자 많이 할 거고 할 텐데 네. 그 정찰을 끊는다라는 표현에서는 만약에 내 본진이 밝혀진다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면 몰래 건물도 한 번쯤은 네,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사실 군단의 심장 때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토스들의 이제 몰래 암흑성소. 네. 요게 군심 때 유행하면서 레더에서 몰래 암흑성소 하면 그냥 저그들 포자축소 짓다가 다 털리고 끝났거든요. 네. 게임 보통 레더에서는. 근데 그런 뜬금없는 전략이 심리전에서만 잘 작용한다면 박남규 선수한테도 먹힐 수 있습니다. 일단 우주관문을 네.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할 테고 네. 우주관문을 가야 대군주 드랍이라든가 중간 컷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고요. 대군주 공중제어권을 잡은 후 네. 대부분 인공저소 이후에 황혼후에 그러면서 사도의 공속업을 해주기 마련인데 거기서 암흑기사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아, 암흑기사요? 네. 자, 일단 보죠. 자, 추적자가 생산이 된다는 건 역시나 그 대군 초반 대군주를 끊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차피 불사조를 간다는 의미는 네. 포자촉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거든요. 제가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자 촉수를 믿는 적의 발등을 찍는 거죠. 뭐 이거 전 이제 소설 쓰고 앉아 있는 건데. 네. 뭐 박남규 선수가 지는 시나리오를 뭐 나름 머릿속으로 많이 구별해 낼 만큼 박남규 선수가 정찰에 정말 신경 많이 쓰고요. 네. 지금 저 첫 대군주를 끊는 것도 그 승리를 향한 첫 초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저글링이 뛰어 들어오는데 네. 뭐 막는 건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이 맵의 특징이죠. 중간에 저 바위탑이 있어가지고 뽀개면은 앞마당 들어오는 진입로나가 막혀요. 네. 네. 일단은 시간을 많이 매우 벌 수 있다는 거고 네. 안에서 막아놓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프로토스도
대사촉진 돼가는데 네. 저글링 16개 찍혀서 나오고 있었어요. 네. 저글링 2기가 일단 쟤네가 파괴되는 속도를 늦추려고 할 거고요. 지금 저글링 신경 쓰지 말고 안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뛰어오거든요. 탐사정한기 잡혀주고 불이 나게 뛰어오는데 파괴가 될지 막았습니다. 한쪽만 막혔죠? 아니요, 저게 하나 부시면 양쪽이 다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네. 위쪽 네 자네를 또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위 지금 저 미네랄 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옆에 가는 순간 깜짝 놀라겠죠. 어머 네 깨지고 있구나. 근데 벌써 다 깨졌어요 거의. 저거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인데 저 트리플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트리플 어차피 때리고 네. 있어라 믿고 힘씨디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이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박남규 선수도 저거 안 건드려가고 바로 들어갑니다. 빨리가 브라이트 뭐야 이게 지금 오픈마인드 개쩔어. 미국인인 줄 알아서 지금 완전 다 뚫려서 아 이러면은 너무 힘들죠. 아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광장 할 수 없거든요. 네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죠. 저글링 난리 났어요. 네 막았지만 막아도 막은 게 아니죠. 저글링 12개 더 생산되고요. 네 이게 이래서 프로토스는 한 번 실수하면 저건 경기를 패하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그 초반에 심시티가 완벽해야 되는 이유예요. GG. 자 3판 2선 승계인데 첫 번째 경기를 일단 가져가는데 아 이거 뭐 그냥 네 약간은 SGW 선수의 실수지만은 네 너무 뻥 뚫려 있었어요. 들어와 하는 그 제가 네.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저글링을 네. 이제 받고 광자가 네. 충전을 쓰면 이제 순간 저글링이 좀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나름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입구로 뚫린 거 명백한 실수고 잘못된 네. 거고 그렇긴 한데 뭐 저글링을 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액션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당연히 패저그가 보고 오씨 하고 쫄 줄 알았던 거예요. 걸면, 예. 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갑자기 막 밀고 들어오더니 만약에 그런 예. 액션들이 좀 성공했으면 어떤 네. 이득이 있냐면 제3기지가 지켜져요. 그러겠죠. 완성될 즈음이 되겠죠. 네. 아마도. 그리고 뭐 저글링도 소비가 좀 많이 될 테니까. 네. 네 그런 걸 좀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까 저희가 CG에서도 봤지만 네. 3판 4강이 엔디온전의 인베이더 그리고 마지막 맵이 어스름탑입니다. 두 번째 맵이 인베이더인데 요 맵은 그래도 저그보단 프로토스가 훨씬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맵만큼은. 자, 아무튼 뭐 1대 0으로 앞서가는 패저그고요. 근데 네. 네. 재밌는 게 예전에 패저그가 우승할 때 보면은 호러 저그한테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 이렇게 네. 갔는데 이렇게 돌을 던 그러니까 올인을 할 줄도 아는 선수다라는 걸 좀 보여주네요. 그러네요. 네. 저 그것도 그냥 올인도 아니고 정말 다건 저글링. 네. 올인 저글링이었습니다. 올인 저글링. 전장으로 가시죠. 자 4강 1차전 2세트 경기 자 박남규 저그와 신건우 프로토스의 경기입니다. 1대0으로 실수? 일꾼이? 일꾼이 왜요? 왜? 안 찍혔어요? 프로토스 일꾼이 지금 네. 미네랄 안 캐고 일꾼만 쫓아다녔었는데 지금은 캐네요. 아 뭐 작은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꽤 큰 실수죠 그죠? 네. 초반에 네. 일꾼 안기가 일을 안 했다 네 라는 부분 한 25초 동안 안 했거든요. 자 저거 하나가 그래도 저게 옛날 뭐 군심 시절 잔할 시절이면은 엄청난 손해인데 네. 저 지금에서는 뭐 12마리 대 11마리 한 거라 네. 뭐 그냥 뭐 눈 감아줄 수 있는 네. 그냥 지면은 그럴 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진 거야.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 네. 옛날에는 그냥 지는 거였잖아요 거의. 자 일단 관문 두 개 올라갑니다. 자 융화소까지 투관문에 안전한 스타트를 해주고 있는데 저 맵이 또 공교롭게 세로네요. 가로면 오히려 프로토스한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네, 세로가 걸렸어요. 세로면은 저글링 러쉬 거리가 꽤 괜찮게 닿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 맵에서는 네. 이 맵에서 뭐냐면
먼저 공격 주도권을 좀 갖는 쪽이 그 코너로 몰리면 매우 불리해요. 이게 대활지가 아니고 굉장히 지형 주문이 많은 지형이라 아, 그렇죠. 코너로 몰리면 넓게 싸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형이 없잖아요, 네. 이 맵이. 네, 넓은 지형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전 적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그렇죠. 왜냐면 뭐 역장이라는 거에도 크게 피해를 입어 버릴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시촉수 라인이 좁게 네. 해서 좁은 지형에 이제 코너로 몰았다 이러면 네. 웃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네. 좀 더 지켜보죠. 그쵸, 일단 탐사정 내려갑니다. 궁금하거든요. 자, 관문 두 개, 사도까지. 자, 사실 이제 사도를 뽑으면 대군주 정찰은 거의 허용이 되는 수준일 텐데 네. 자, 보죠. 뭐 지우러 가나요 지금? 아니죠, 본진 돌아가는 거죠? 뭐 대군주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코자 약간 틀어서들 갔는데 네. 사도 두 개 나갑니다. 그렇죠. 대군주들이 가로 정찰이랑 센터 쪽으로 정찰을 가다가 지금 11시인 걸 발견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 저글링 두 마리. 돌아가야죠, 저글링 두 마리 보니까 또 요즘에 두 마리 치킨 유행이잖아요. 호식이 두 마리는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아. 아유, 이런 거 이렇게 사적으로 말해도 되나 이거? 아무튼 뭐. 예. 네. 일꾼 봐야죠. 네. 뿅. 오, 자 뿅하고 사라지는 마법. 지형짐을 끼고. 네. 자 사도. 일단 저거에게는 피해입니다. 일꾼이 네. 지금 계속 뭐 일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도도 약간은 좀 의미 없게 제거됐나요? 그래도 꽤 네, 할 거는 다 한 거 같기도 하고요. 세기 치고는 좀 예, 사도가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애매하죠, 그죠? 자, 이러면서 입구 막고 로봇공학 시설까지 올라갑니다. 아우, 저 일꾼은 애꿎게 죽게 생겼네요. 아, 그래도 이번에는 오픈마인드 아니에요. 네, 입구를 아주 견고하게 막아놨고요. 저글링만 가지고 뚫어내긴 좀 네 힘들고. 자, 이러면서 차원 관문. 사도의 힘을 주게 되면 사실 이제 사도의 힘을 주면은 패적도 바퀴 같은 걸로 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설마 6차관? 뭐 5차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설마 그 멸봉. 지금 이게 사도 공속업 해가지고 네. 그죠, 분광기 대동해서 네. 이거 분광사도거든요. 그냥 이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분광사도인데 그죠, 파수기 해놓고 입구 쪽에 역장 네. 치고 이제 재미 보려고 하는 건데 그쵸, 사도 공속업도 끝내고. 아, 이게 근데 네, 이게 정찰의 문제예요, 이게. 그쵸. 자, 대군주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거리가 닿지 않습니다. 적에 살아가네요. 적에 살아가. 저글링이 또 이제 대군주 호위해주러 또 가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일꾼 5개 추가로 뽑아냅니다. 저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앞쪽에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테크트리를 봤기 때문에 눈치 깔 것 같거든요. 입구 맞겠죠? 네. 이거 5차가. 자, 저글링이 본진 쪽으로. 저글링이 일단 16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면 총 6차관인가요? 그죠? 더 늘어났어요. 에이, 네. 6차관이네요. 자, 들어갑니다. 사도와 파수기고요. 저글링으로는 막기 힘들어요. 만약에 네. 투자 대비 엄청 맹독? 자, 맹독충이 있다면 그쵸, 얘기는 달라지겠으나 저거 취소 안 하면 네! 뭐 무슨 일이지 이게? 자, 뭔가 그 알 수 없는 미라클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 왜 사도가 그 맹독충인 대로 이동을 왜 했을지를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산계를 해놔서 맹독을 뭐 받아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네, 약간 실수 같죠? 네, 네. 물어보고 싶네요 갑자기. 자, 사도 계속 추가로 뽑아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지금 저글링과 맹독충의 개체수가 끝내면 안 돼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신호선수는 여기서 거의 뭐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네. 이러고 운영은 없어요. 아, 근데 이 선수가 은근히 상쾌를 잘해요. 예, 네, 상쾌 잘합니다. 이렇게 쏟아내고 또 저글링은 22마리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펫쇼브는 여기서 또 추가 맹독충을 준비해 줄 것이고 사도는 뽑혔던 거에 3분의 1도 안 남았어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네. 희망은 있어요. 뭐냐면 뭐 이게 말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저 네. 분광기는 본진 언덕으로 들어가서 파수기 태워서 들어가고 입구 막아버리고 네 입구 막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소환 그리고 앞에 사도 야 파수기 하나 더 파수기 지켜야죠 저기요 어, 역장이랑 저기요 어떤지 리격제로 파수기 지켜야죠 파수기 역장 아 야 역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번엔 풀릴 것 같아요 역장이 태워서 빠져나갑니다 그쵸, 앞마당 쪽 네 아직 있어요 아직 일꾼 10기 잡았고 여기서 그쵸? 10기 이상 더 잡아준다면 야 이 신건우 선수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판단이긴 하거든요 예. 네. 자 일꾼 10마리 잡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자, 사도가 좀 아쉽네요 지금 네, 뽑힌 도중에 맹독충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쉴드가 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역장 가능한가요? 역 이때 저기 이역 저기요 저 역장 한 번이 저 역장 한 번이었으면 많은 네 그렇죠 우리 바뀔 운도 되고 바뀔 리가 없죠 그죠 우리 여자친구분은 막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네 아 그렇지 역장! 들어갑니다 네. 맹독충 아 뭐 사도가 그림자 끝나기 전에 다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네 이게 목매다는 건 이 미래가 더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마치 청소년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암흑성소 좋은 판단이고요 네 이 암흑성소가 성공하려면 계속 흔들어야 됩니다 계속 일단 러시는 멈춘 것 같긴 한데 이게 여기서 고삐 푸는 순간 어느 정도 거 손에 안 보고 이득만 보는 거 그림자 풀어야죠 그쵸 결정타는 암흑성소예요 어차피 1분도 좋아 아니 이걸 아니 방금 ESC 누른 건데 타이밍 늦게 눌러가지고 1분은 들어가고 1분은 안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을 굉장히 자책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왜 아까 그 역장 한 번이었으면 아니 왜 ESC 그, 한 번이었으면 그 한 칸 그 한 칸 네. 그거 아, 어떡할 겁니까 그거 오늘 뭔가 안 풀려요 네 블리자드에서 뭐 패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장 옮길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파수가 역장 치고 한 칸 옮길 수 있게 이렇게 아무튼 뭐 네 신건 선수가 좀 이거 아까 마지막 지지가 이 두 번째 판의 지지는 좀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는 지지가 좀 그러게요 보여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렇게 해서 일단 에이씨 또 ESC 실수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ESC를 누르고 있으면 되잖아요 드럭 취소될 거 아니야 한 방에 그죠 자 패저그가 일단 가볍게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결승전으로 올라가고 자 바로 다음 경기가 엘리지 테란과 소나기 테란이거든요 네, 네 4강인데 잘하면 오늘 최초의 2회 우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패저그가 우승을 함으로 네, 저희 올스타전은 더 미뤄지는 걸로. 에 뭐 그게 싫은 건 아닌데 뭐랄까요. 언제나 리그는 이변이 있어야 재밌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변 꿀잼 아닙니까? 이변 꿀잼. 자. 확실히 근데 오늘 네. 보면 아까 이 엘리지 선수도 그렇고 아까 뭐 실수가 참 많네요. 그러게요. 이게 예, 짜잘한 이번 주 8주차는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 어쩌면은 저희가 실수만 자꾸 보이는 걸지도 몰라요 아~ 더 심하게 근데 일단 실수가 많긴 많아요 네, 이번 네. 주가 조금은 유달리 더 많습니다 네 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네. 은근히 많은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마지막 태태전 요즘에 테란 핫하잖아요 네. 데스크에서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여름이 와서 예, 네. 좀 더워서 그런 게 늘어지는 게 아닌가. 예. 네. 피디님이 쓰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날이 네. 많이 더워지긴 했어요, 진짜. 아, 그렇죠. 이제 4월 뭐 말일이긴 하지만 아직 4월이라고 한다면 봄인데.
박동현 선수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기 앞에 지금 조명 많고 모니터 많고 더운 거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예, 네, 추운 등, 거는 엄청 잘 견뎌도 지금 등이랑 겨드랑이가 좀 찝찝해요. 아하. 예, 네, 약간 이대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또 이유 중 하나겠죠. 여기서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에어컨 달아주신다는데 여기 뭐 지금 실외기만 달려 있어 호수만 앞에. 네, 아이 감사합니다. 더 더워지지 전에만 달아주시면 돼요. 아직은 그냥 평범합니다. 아니, 좋아요. 저는 뭐 네. 더위 같은 거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그런 건 아니어서. 아, 저도 더운 거를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닌데 기왕에 시원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또 마천님이 또 네. 두꺼운 또 가죽 옷도 또 한 겹. 아,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름에도 모피를 하나 걸치고 다니기 때문에. 예. 모피가 무게가 은근 많이 나가요. 40kg쯤 됩니다 거의. 여기 딱 지금 여기 딱 와이셔츠 안에 입었거든요 모피를. 예. 자, 엔디온전의 첫 번째 경기 양 선수가 아직 준비가 다 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준비가 다 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나기 선수도 몸 푸는 게 좀 필요하긴 할 건데. 네. 아, 지금 계속 부전승으로 부전승 8강으로 해갖고 지금 경기를 한 번도 안 한 상태군요. 소나기 선수는 경기를 안 했어요. 네. 뭐 레더라도 한번 돌리고 있지 그죠? 그러게요. 네. 시간 꽤 걸렸을 텐데. 자, 엔디온 자네. 아, 근데 태태전이 그래도 동족전 중에는 가장 그 속도감 있고 재밌잖아요. 첫 견제 네.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네. 두 번째 어떻게 업그레이드 상대보다 빨리 할 것이냐. 그죠. 이게 핵심이죠. 보통 시청자분들이 꼽는 동족전 최고가 이제 태태전, 푸푸전, 저저전 순이더라고요. 저저전이 제일 재미없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 저는 근데 네. 저저전 하면 심리 싸움이 엄청나더라고요. 이 그렇기는 한데 그 뭐랄까 그게 또 저저전도 장기전 가면 은근히 재밌거든요. 근데 보통 더블링 맹독 하면 그냥 붕붕붕하다 붕붕붕 맹독충 하면 저리 빵 대박 나면 오케이 끝 이런 느낌으로 원사이드 해버리지 져버리니까. 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네. 저글링 맹독 막 신나게 보고 있으면 누가 더 바퀴 적게 찍고 네. 뮤탈 넘어가느냐 아니면 바퀴 막 뭐 몰아쳐서 한 번에 끝내느냐 거기서 만약에 둘 다 세미 싸움 나면 감염증 어떻게 나오냐 살모사 나오느냐 뭐 이렇게 가서 네. 울트라까지 아 신압으로 기승전결. 그렇죠. 자, 이쪽에 자막 내려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엔디온 전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2차전 1세트 경기. 자, 소나기 최정한 테란과 김종환 엘리지 테란의 경기인데 아, 요즘에 좀 테란들이 좀 토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토르 진짜 좋아했는데 토르 쓰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스턴 옛날에 그 천만에 이렇게 250mm 타격폰가? 그 두두두두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신 한 방에 굿바이 시키는 거. 그거 없어진 뒤로는 진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토르가 약간 보조유닛의 개념이 좀 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전장 엔디온전의 도움 말씀에 박대건을 함께 하고요. 시원하고 가시죠. 네. 4강의 뭐 마지막 매치겠네요. 네. 네. 두 경기 중에 마지막 두 번째인데. 저 밑에 지금 5시, 7시로 양 선수가 지금 자리가 잡혔거든요. 네. 네. 이 맵에서는 자. 항상 5시 7시인데 네. 항상 제3기지를 못 가져가고 이제 대부분 파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이 태태전이면 요 정도 거리면은 우주공항을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이게 제3기지를 서로 안쪽 네. 제3기지가 대충 뭐 위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안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동선이 정말 가까워요. 그렇죠. 거의 뭐 DMZ네요. 그죠? 네. 네. 머리 맞대고 싸우는 건데. 자, 요즘에 또 테란이 핫해가지고 보니까 뭐 들리는 소리 저 뉴스 보다가 알았는데 프로리그의 뭐야 그 지네어 조성주 선수? 네. 이번 프로리그 시즌 무패더라고요. 10승 0패. 지릴 뻔 그거 보고 뭐야 이영호야?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현 뭐 네. 예전 스타원의 이영호 포스죠. 그쵸. 원탑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뭐 그 전도 어마무지했지만 네 괴물이죠 괴물. 네 그런 연유로 또 이제 테란이 또 핫한데 아니 저게 지금 뭡니까 저 병영이 아래쪽에 지금 하나 더 올라가나요? 그죠? 삼병영 사신 뭔가 그 사신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투가스가 아니면 투가스?
뭔가 삼병형 사신인데 이거 느낌이. 근데 이거 투병형에서 그치고 군수 올라갈 그림이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소나기 테란이 저 사신 아니 추가 병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찾진 못했는데 저 아래 건물 뭔가요? 앞마당 쪽? 그 빠, 네. 아, 엘리지 선수 공장. 자 그리고 7시 쪽에 3병형인가요? 아 지금 3병형이네요. 저 3병형 사신이 모르고 당하면은 저 폭탄 때문에 그냥 굿바이 쇼게인 되거든요. 어? 어? 저기요? 아니 3병형 사신 첫 사신 잘리면 화염차 나오고 첫 판부터 자자는 거야 뭐야? 응? 자 3병형 자 사신 계속 찍어주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요게... 지금 소나이 선수가 네. 사신 숫자를 개체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네 어쨌든 네가 지금 투가스를 먹었고 그 가스를 뭐에 쓰던 야 이거 사신 보는 순간 막 노래 불러요 막 에헤 라디야 막 오~, 오 아니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사신까지 이렇게 죽으면 심지어 화염차가 나왔어요 이거 화염차 나오면 거의 상황해제거든요 네, 뭐 네. 사실은 이게 사신이 쌓여서 계속 네. 툭툭 치고 살려 체력 회복해 나중에 화염차 나와도 한 번에 잡아 그쵸 이 그림이 나야 되는데 그쵸 이게 그리고 사실 화염차가 나오면 안 되고 저 사신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첫 번째로 찍히는 게 공성전차여야 돼요 네. 그럼 탱크 그냥 폭탄으로 퉁퉁퉁 점프시키면서 제거하고 막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 화염차가 됐다는 거는 하나말로 안돼 뭐 아예 뭘 설 어떻게 뭐로 되든 이제 많이 힘듭니다. 네. 뭐로 되든 죽이 돼버렸어요. 네. 소나기 선수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네. 아 바이킹까지. 아 물량이 더 많습니다 지금. 바이킹? 돌격 모드 하면 진짜 강력하거든요. 아 저 펭귄이 우습게 볼 펭귄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첫 경기에 엘리지 선수가 쓴 전략 치고는 좀 아쉽네요. 네. 전략을 걸은 건데 그 전략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경기 시간 4분 만에 인구수 두 배 차이고요. 네. 아 전략을 건 건 좋은데 행하는 그 하. GG. 야 소나기 테란 어떻게 보면 소나기 테란이 운이 좀 좋았다고도 볼 수 있죠. 아, 뭐 잘 막은 건 네. 알겠는데 첫 사신이랑 두 첫 사신이 끊기 아 뭐 그렇다 치죠 1군 대장에서 네. 두 번째 사신은 왜? 아 그죠. 첫 번째 사신이 올라가서 바로 죽어주는 바람에 게다가 또 그 첫 번째 사신이 차라리 가지 않고 본진 쪽에 들어왔던 1군을 자르고서 뽑힌 사신들이랑 같이 출발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아예 숨길 거면 확실히 다 사신까지 네. 숨겨버리고 확실하게 그냥 뭐 어디 투가스를 먹었었는데 병영도 못 봤다 어디 몰래 우주공항이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1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예상과 거의 흡사한 경기 결과인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못 가져갔어요 그죠? 자 소나기 테란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아 좀 허무했다 그럴 수 있죠 이번, 그리고 네. 신기하네 이번 판도 실수 나왔죠 그죠 사신 두 개나 이렇게 네. 솔직히 이제 마스터리거 그랜드 마스터리거에서는 이제 첫, 뭐 사신 한 개는 그렇다 쳐요 근데 두 개까지 연속으로 그것도 우리 그 피디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봐요 날이 더워져서 예. 우리 선수들이 집에 방에 에어컨이 없는 걸로 네 경,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한 8경기 중계했죠 8경기 네. 이상 중계했구나. 근데 그거 하면서 실수가 안 나온 판이 없네요. 거의 그쵸? 자, 인베이더. 아,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실수가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실수가 이게 눈에 확 보이는 실수 있잖아요. 아, 대놓고 의료선이, 실수해. 의료선이 막 또 죽고 또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고 대놓고 던지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오늘 신건우 선수도 안 하던. 아, 그죠? 네. 네. 그렇게 안 하던 신건우 선수까지. 자 일단 시작했습니다 4강 2차전 2세트 경기 전장 인베이더고요 도움 말씀에 박대건 해설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시죠
네, 룸미디어에서 맵을 뭐 커스텀으로 만들었나요? 자꾸 자리가 똑같이 걸리네. 이 4강 때 4강 1차전도 이렇게 걸렸잖아요. 심지어 뭐 좌우 대칭으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1시, 5시 이렇게 걸린 것도 아니고 새로긴 새로인데 7시, 11시 이렇게 걸렸네요. 네, 계속 아, 전판도 그렇고. 네. 자, 일단 선 게스 뭔가 계속 데자뷰 되는 현상이 뭔가 사람은 바뀌고 종족도 바뀌지만 실수도 데자뷰. 선 가스면은 요즘에 선 가스가 사신도 가능할 거고 아, 뭐 원원원도 가능한데 군수를 먼저 보겠죠. 그러겠죠. 가스를 땡기는 이유는 뭐 군수 공장이란 이유가 다분해 보이고. 자, 일단 건설 로봇이 나갑니다. 전진병영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엘리지 테란이고요. 엘리지 선수가 선가스란 부분.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라는 걸 걸었을 때. 네. 어? 또? 이 선수 약간 고집 있네. 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어, 근데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아, 진짜요? 네. 어. 그냥 어... 통수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뭐 박대건설도 아시겠지만 전 반대로 전 제가 안 될 것 같은 것만 빠르게 포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먼저 포기했던 게 공부. 네. 일찌감치. 네. 교과서도 안 가지고 학교를 갔으니까.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맞장구 치시면서 그래 나도 포기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 학생분들은 책 네, 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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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송인 박명수 씨의 그 어록이 생각이 나네요. 뭐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을 때다. 아,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어, 이러면서 이번에 과연 사신 어떻게 쓸지. 네. 어, 그래도 원병형 더블이라 네. 먹힐 가능성 좀 다분하긴 하거든요. 네, 모든 조건에서. 붙였고. 네. 군수가 늦어요. 네, 올라갑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면 사신 다섯 개 때 이제 막 화염차 찍힐 텐데. 아, 지금 사신 한 마리 보고 놀랐어요. 어, 있어. 또 사. 아, 뭐야? 아예. 안해. 중계 안해. 아니 이분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사신을 어? 아하. 원래 이 삼병형 사신이라는 거는 사신 한 마리 한 마리를 뭐랄까요? 그 표현을 하자면. 워크래프트 유닛 영웅 다루듯이 다뤄줘야 돼요. 아주 그 네. 아기 다루듯. 네. 생츄어리 스태프를 가수 마우스에 껴놨다는 생각으로 사신을 살리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뒤지네 사신이. 네. 저희가 정말 예능으로 크게 웃은 주가 있어요. 세 번째였네요. 아, 그죠. 네. 기훈 선수랑 댄디도 해주고 댄디도 뭐 아, 던져주고 네. 네. 그런 마무리 경기가. 웃음으로 이제 정말. 그날의 우승자가 기훈인지 마무리인지 모를 정도의 그 회자가 됐는데. 그렇죠. 아, 사신이 세 기까지 모였는데 뭐 해병이 두 배가 더 많아요. 예, 네. 두 배 이상 지뢰까지. 야, 이 스캔이 끝나갔는데, 야, 이. 네, 쫄았죠. 마치 폭탄 사거리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예. 네. 추가 사신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 제가 공부를 포기한 것처럼 이 선수도 빨리 3병형 사신을 포기해야 돼요. 네, 일단 체제는 전환했어요. 네. 사신 이렇게 많이 찍어놨는데 이제 군수 공장 넘어가거든요. 저 사신이 언젠가 밥값을 할 수도 있겠네요. 테크트리도 드리고 네. 밥값을 할 가능성 매우 농후히 아, 낮은데 아, 그렇죠. 농후히 낮은데 일단 안 죽었다는 거에서는 언젠가 네. 할 수 있죠 정말. 네. 네. 안 죽었으니까 가능성 희망. 네, 희망. 네, 희망 우리의 희망이라는 아... 게 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 뭐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그 희망을 네. 무너뜨리는 의료선이 갑니다. 네. 자, 해병 8기를 싣고 가는데 이게 저희가 투자치는 안 됐거든요. 7주차 네. 우승이 변현우 선수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변현우 선수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아, 세요. 건설 로봇을 끼고 가서 막아야. 네. 아, 저기요. 판단. 자, 사신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폭탄이 막혀 있어요 뒤에. 공항 연구소가 만리장성처럼. 네. 살았어요. 아, 이게
이게 좀 아~ 네. 그러네요. 아, 많이 아쉽네요. 지지가 나오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엘리지 테란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는 네. 부분도 있어요. 소나기 테란이 워낙에 이제 네임드급 강한 테란이다 보니까 요것만 써서 먹히면 이길 수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진다. 지지. 요 마인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GG가 네, 나왔네요. 2대0으로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는 소나기 테란입니다. 조금은 쉽게. 네. 약간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덴디토스 효과. 아하. 기눈 선수가 덴디토스만 아니랑 같이 해갖고 그 클라스 떨고 났었잖아요. 네. 소나기 테란 클라스가 급 강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확실한 네. 건 소나기 저그전 정말 잘합니다. 아 그죠. 네. 아 그냥 여기저기 찌르고 빼고 찌르는 아니, 게 일품이죠. 어떤 네. 전략적인 것보다 네.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 테란 네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의료선을 탱류선을 쓰는 그 반응 속도가 네. 정말 탱크 한 기를 신주 단지 모시듯. 근데 저게 뭐라고 쓴 거예요? 안 보이냐? 뺐어 영광이었어요가 뭐죠? 오타인 것 같은데. 아 소나기 테란이 우상이래요. 아. 엘리지 테란이 우상인데 경기에서 뺏어 영광이었다. 이거 약간 뭐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소나기 결승이 좀 보내준 냄새. 약간 자신이 없는 게 플레이에서 나왔어. 연속 네. 두 번 삼배영사신을 그러니까 네. 하다 보니까. 네, 아 냄새 난다는 건 장난이고요. 그쵸. 아, 소나기 테란이면은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판에서는 아마추어 중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선수기 때문에 결승 바로 가나요? 결승을 저희가 잠시 네. 쉬었다 가죠. 저희가 네. 마지막 경기라는 선수가 약간 쉴 시간도 약간은 필요하니까 네. 저희가 잠깐 1, 2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한 5분 뒤에 뵙죠. 네. 네, 결승 때 봬요.